걸린다. 안녕하세요. 안녕. 설윤입니다. 예이. 짠. 등장. 제가 오늘 아직 저녁밥을 수업으로 인해 먹지 못해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요.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엔서랑 같이 떠들면서 먹으려고 왔어요. 짱이죠? 어때요? 제 저녁 메뉴 우동.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오늘 두부 유부 초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만들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를 으깨고 유부를 잘라서 왔습니다. 근데 필터를 끌까요? 두둥. 안녕. 필터를 꺼봤습니다. 꺼달라는 댓글 보여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생긴 게 좀 이렇게 보면 좀 별론데.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숟가락 진짜 귀엽죠? 두둥. 케이스도 있어요. 떡볶이 시키셨다고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먹어요. 와! 떡볶이 진짜 맛있죠? 짱맛 짱맛. 아무튼 제 귀여운 숟가락 자랑하기. 두둥. 짱 귀엽죠?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다. 옷 보여줘. 짜잔. 내 가방. 짜잔. 오늘은 흰티에 슬랙스를 입었고요. 헤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부 먹으셨다고요? 저랑 통했네요. 좋아 좋아. 누가 만들었냐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두부 으깨서 유부만 잘라서 넣으면 돼가지고 굉장히 간편해요. 유부초밥으로 만들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배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어제 싸기 되게 귀찮아서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아직 안 봤어요. 기말고사 저희 다음 주입니다. 아마도. 뭔가 양이 적어 보인다고 하시는데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저는 많이 먹기 때문에. 하트 해줘요. 멤버 중에 요리 잘하는 게 유나뿐이지. 그럼요. 제가 제일 요리 잘해요. 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진짜입니다. 맛 표현해주세요. 짱맛. 진짜 맛있어요. 유나 왼쪽 볼 점 띵동 해주라. 왼쪽. 이건 나 오른쪽인데. 오른쪽이지롱요. 얍. 띵동 띵동.
반찬 그리고 두유. 요즘 두유에 꽂혔거든요 제가. 그래서 두유를 자주 먹습니다 요즘. 댓글 왜 실시간으로 내가 내려야 되는 거야? 최근에 만든 과자 알려주세요. 뭐 만들었을까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만들은 최근에 많이 안 만든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은데 네, 좀 된 것 같아요. 세 달 전에 쿠키 만든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헤헷. 아까 뭐 보고 봤는데 뭐였는지 까먹었다. 아! 유나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뭐야? 저는 파스타. 저 파스타 잘해요. 제 동생이랑 같이 살 때 동생이 저한테 맨날 해달라고 했던 게 파스타였어요. 파스타 정말 맛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파스타 보통 크림 파스타 많이 하고요. 그때 끌리는 거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만드는지는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맛으로. 크림 파스타가 좋아 아니면 토마토 파스타가 좋아? 저는 토마토 파스타를 먹지 않아요. 두둥. 왜냐면 저는 사실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케첩도 그래서 안 먹어요. 저는 막 계란 후라이 이런 거에도 안 뿌려 먹고. 네, 아무튼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건 되게 다 좋아해요. 알리오 올리오나 크림이나 로제나 다 좋아합니다. 하체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뭐 있지? 제가 멀미를 하는데요, 평소에. 근데 막 대중교통 이런 데서 멀미를 원래 잘 안 하거든요?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버스에서 멀미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포크 부분에 혀 안 질려요? 그럼요. 되게 날카롭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 뭐라 하지? 포크 숟가락? 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기 때 이런 걸로 많이 먹었었는데.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옛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젓가락질 잘 못하니까 맨날 이걸로 싸가지고 다녔어요. 젓가락 대신에. 노래 너무 좋아요. 요즘 저의 너튜브 알고리즘에 자주 뜨셔서 맨날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두둥 뭔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본 건데 그 나연 선배님 셀카로 해놓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제 배경화면도 나연 선배님 셀카입니다. 굿.
아무튼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TMI 하나 더. 아 직접 찍은 거여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쉽. 아숙 아숙. 설윤이는 진이가 MFP가 맞다고 생각해? 아니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I예요. 진이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핸드폰 줄 자랑해줘. 짜잔. 짱 예쁘죠? 여기에 이것도 있어요. 보이나? 어? 어? 뭐지? 윤! 설윤 할 때 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어떠냐고요? 오늘 날씨 완전 더웠어요. 제가 오늘 진짜 회사 오는 길에 후드 집업을 입고 왔거든요. 완전 더워서 와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오는 길에 벗어 던지면서 왔어요.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완전 여름이야. 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는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내일도 덥다고요? 아, 이건 좀... 아, 넌 너무 안 돼. 너무 더워가지고... 안 돼. 빵이 좋아, 밥이 좋아?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빵이 좋았는데 요즘 밥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반찬이랑 해서 밥이랑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굿! 설윤이 MBTI 아직도 아이야? 네, 저는 저도 제가 바뀔 줄 알고 제가 뭔가 S잖아요. ISFP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S치고 되게 좀 상상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 INFP 아닌가?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몇 번이나 해도 똑같이 ISFP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되게 막 50대 4, 막 51, 49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20대 80, 70, 30 막 이렇게 엄청 막 갈려서 나오더라고요. 완전 뼛속까지 ISFP인 걸로. 맞아. 애는 상상을 뛰어넘는다면서요. 뭔가 항상 하는 것부터가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신기 신기. 윤나 야구 경기 본 적 있니? 저번에 시구하러 갔을 때 제가 원래 야구를 막 그렇게 챙겨보진 않았는데요. 그때 시구하러 갔을 때 구경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직접 야구장 가서 보러 가고 싶어요. 재밌더라고요. 숟가락 제가 직접 산 겁니다. 짱 귀엽죠? 뭔가 처음 샀을 때 저희 멤버들이 다 보고 완전 귀엽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언니 오른쪽 볼 찌르면서 왼쪽 눈 감는 거 안 되는 거 알아? 헤헷.
입꼬리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두부가 묻었나? 커피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근데 사실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저는 카페 가면 달달한 거 마시는 것 같아요. 막 아이스 초코 아니면 스무디 아니면 에이드 이런 거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달한 커피들도 저한텐 별로더라고요. 나는 이과야 문과야? 저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이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과학과 수학을 정말 잘했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네요. 요즘은 뼛속까지 문과인 것 같습니다. 휘파람 불 수 있나요? 되나? 안 되는 걸로. 원래 됐는데 왜 안 되지 갑자기? 귀신이 빨간 머리 어떻게 생각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진짜 귀신이 완전 그거 같아요. 인어공주 그치 않나요?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짱예 짱예. 옹졸한 소리라뇨. 아니에요, 저 원래 휘파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뭐 먹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휘파람 할 수 있어요. 요즘도 지유가 방으로 찾아오나요? 가끔씩 찾아옵니다. 전보단 덜 하지만 요즘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 제 최애 아이스크림은요, 원래 초코를 진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과일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고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즘 뭔가 입맛이 바뀌어가나? 뭔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뭐 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수능? 한번 봐보고는 싶어요 저는. 헤헤. 수능 보면 좋지 않을까요? 공부는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고 싶어요. 강아지 좋아해?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맨날 숙소로 이게 서울 이제 서울 살기 전에 대전 살 때 제가 맨날 저희 동생이랑 같이 엄마한테 막 엄마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 막 이렇게 쫄랐었는데 엄마가 안 돼 하다가 제가 서울로 오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있을 때는 안 키우다가. 그래서 저도 저희 집 강아지를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고 싶네요. 얼마나 귀여울지. 사진 진짜 많이 보내주는데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엽지? 강아지 갈색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강아지들.
이름 궁금하다고요? 무슨 이름을 말하시는 거지? 설윤? 아, 강아지 이름인가? 강아지 이름은 봄이입니다. 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봄이로 지었어요. 지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종이냐면 포메라니안인 것. 네, 포메라니안이에요.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봄이 짱귀 짱귀. 설봄이. 진짜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직도 강경 반민초 다닌 설윤. 박하사탕 먹나요? 아니요. 안 먹는 것 같아요. 박하사탕? 안 먹습니다. 굳이 찾아서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사슴단과 토끼단이 싸운다고요? 저는 둘다 좋아요. 굿. 사슴도 귀엽고 토끼도 귀엽고 둘다 좋습니다. 사슴을 애완동물이요? 사슴을 반려동물로 키우기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살짝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워야지. 키울 수 있지 않나? 헐, 맞아. 맞아. 혜원 언니가 저장한 걸 봤는데, 다 JYP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JYP, 규진, 지우, 베이, 지니, 혜원 언니, 릴리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뒤에 이모티콘을 붙여서 저장해놨습니다. 귀엽죠? 되게 규진이는 앙고니까 고양이 이모티콘과 하트를 붙여줬고, 지유는 햄스터 같아서 햄스터와 하트를 붙여줬고, 베이는 병아리, 노란색 그런 느낌? 하트를 붙여줬고요. 지니는 호랑이를 붙여줬고, 혜원 언니는 강아지, 릴리 언니는 꽃! 꽃을 붙였습니다. 뭔가 검색할, 금방 찾으려면 이렇게 저장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모티콘 붙였다고 되게 이름이 귀여워져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은 진짜 거의 못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왜 초금잡 셀카를 찍냐고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뭔가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그냥 뭔가 더 얼굴 확인하면서 찍기 좋은 그런 느낌? 단발 해보고 싶은 마음 있어? 해보고는 싶은데 저뭐 옛날에 했을 때잘 모르겠네요.
앞머리? 저 앞머리 좋아해요. 앞머리 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말했나?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앞머리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서 앞머리 있는 거 좋아합니다. 멤버들 첫인상? 릴리 언니는 엄청 뭔가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고, 혜원 언니는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진짜 제일 하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얗지? 이러면서. 그러고 지니는 지니는 조금 이게 둘 다 낯을 가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는, 제가 들어온 처음 연습한 날, 다음 날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베이가 말을 꺼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착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때 낯을 엄청 가려서 진짜 거의 모든 사람이랑 말을 진짜 거의 안 해봤었는데, 그때 베이가 그렇게 해줘서 정말 착한 친구구나 생각했어요. 지우는 너무 귀여운 친구, 너무 귀엽게 생겼어서 귀여워 이러고 그러고 막 지우 나이 알기 전까지 지우 원래 나이보다 더 어리게 봤었어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뭐지? 더 어린 줄? 이러면서. 그리고 귀진이는 되게 성숙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첫인상. 설윤이 인스타 피드 항상 제일 먼저 망가뜨리는 거 알아? 노렸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누구였지? 귀진이였나? 아무튼 누구... 규진이 아닌데, 아무튼 누구 생일에 한번 그걸 놓쳤는데 아쉽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딱 누가 먼저 올린 거 보고 아, 아쉽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 100일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신발 사이즈요? 저 발 은근 커요. 저 구두 이런 거는 좀 작으니까 많이 크게 신어야 돼서 50 정도 신어야 되는 것 같고, 운동화는 보통 45 신는 것 같아요. 45에서 50 정도 신습니다. 짱 크죠? 60은 아니고 50. 그쵸, 꽤 커요. 발. 발도 크고 손도 엠믹스 자체가 가장 큽니다. 고양이 포즈? 귀신이처럼? 평소에 혼밥을 할 수 있나요? 저 완전 혼밥 완전 잘해요. 그래서 근데 좀 혼밥하면 심심하니까 맨날 밥 친구를 보는 편이에요. 막 영상 같은 거?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보거나 그러면서 항상 밥 친구를 하는데, 오늘은 앤서가 저의 밥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고기 가능한가요? 완전 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막 뷔페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보진 않았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 평소의 밥 친구는요, 저는 보통 애니메이션 많이 보는데 제가 막 말해도 되나? 짱구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고깃집 혼밥 어렵나? 근데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혼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했었던 것 같아요. 칼국수 이런 것도 혼자 먹으러 가본 적도 있고, 또 뭐 있지? 패스트푸드점 이런 건 쉬운 것 같고, 편의점도 쉽고. 고깃집 최소 2인분인가요? 허허, 그렇군요. 혼자 영화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극장판 재밌죠. 극장판 좋아. 와, 저 홍코너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몇 년 전까지 진짜 자주 갔는데, 진짜 자주 갔었어요. 가서 맨날 막 혼자 노래 한 시간 막 부르고. 제가 노래방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홍코노 진짜 좋아합니다. 홍코노는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다들? 뭔가 친구들이랑 가면 발라드 이런 것보다 되게 신나는 걸 많이 부르는데, 혼자 가면 막 발라드,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혼자 가면 발라드 이런 걸 더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이랑 있으면 뭔가 더 신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방 브이앱이요? 재밌겠네요. 애창곡 있나요? 저는 근데 노래방은 살짝 목 쉬려고 가는 느낌? 뭔가 가면 무조건 높은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비치 선배님의 파리파리나 아니면 소찬이 선배님의 티얼스도 자주 부르고요. 네, 높은 거 자주 부릅니다. 그리고 되게 신나는 걸그룹 선배님들 노래도 자주 불러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불렀죠. 하하. 영원히 숨기고 싶은 영상이었는데 풀려버렸어. 오, 얼마 전에 팔리팔이 부르셨다고요. 통했네요. 녹차는 좋아해? 아니요, 녹차 안 먹어. 저는 피스타치오도 안 먹고요. 뭔가 호불호 갈리는 거 다 거의 다 안 먹는 것 같아요. 호불호 갈리는 것도 뭐였지? 번데기?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렇습니다. 잘 불렀다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녹차, 민초, 피스타치오 왜 먹냐? 저랑 같은 생각. 개불.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는데 조개류를 아예 안 먹거든요.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 먹을 때도 바지락 다 빼고 먹고 그래요. 설윤이도 언젠가 민초단이 될 거라 믿어. 그럴 일 없습니다. 회, 저 회 진짜 좋아해요. 회. 저 예전에 막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당 가서 회 이렇게 딱 시켰는데 제가 한 4인분 정도 먹어서 엄마 아빠가 진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회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초밥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고요. 회는 진짜 좋아해요. 점? 저 두 개예요. 이거랑 이거. 코 옆에도 점이 있습니다. 뾰병. 무슨 회 종류? 저는 살짝 저 연어도 되게 좋아하고요. 광어, 우럭 이런 흰 색깔 회도 진짜 좋아해요. 장맛. 입이 하나냐고 두 개냐고요? 입은 하나 아닌가요? 입이 두 개일 수 있나? 두 개일 수도 있죠. 그치만 저는 하나입니다. 참치 좋아해요. 저 참치 좋아합니다. 생선 다 먹는 것 같아요. 생선은. 낙지 좋아해. 저 낙지, 문어, 막 오징어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빨대 구멍이 몇 개라 생각하나요? 빨대구멍 두 개 아닐까요?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엉덩이 하나 두 개. 나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하나죠. 무조건 하나죠.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멤버들 볼살 직접 만져본 적 있나요? 그럼요. 낙지볶음 먹고 싶네. 맛있겠다. 고기 대 해산물? 저는 고기 좋아해요. 제 최애 음식 고기입니다. 해산물도 맛있지만 고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나야, 오이 싫어하면 참외랑 수박도 싫어한다는데 유나는 어때? 저는 참외는 진짜 안 먹고요. 수박은 있으면 먹는 정도? 근데 굳이 막 찾아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세 개라고요? 멋있다. 소고기 대 돼지고기. 저는 요즘은 돼지고기? 삼겹살. 삼겹살 맛있지. 아, 이거 직접 내려야 되네. 아침마다 과일 먹고 출근하신다고요? 저도 과일 좋아해요. 중식, 한식, 일식, 양식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100억을 준대. 그럼 유나는 포기할 거야? 포기하면 어떤 걸로 포기할 거야? 저는 한식은 못 포기하고요. 일식도 못 포기합니다. 양식도 못 포기합니다. 중식 근데 먹은 지 좀 오래돼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식 진짜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
유나야 메론 좋아해? 전 메론도 굳이 먹지 않아요. 유나야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추천 좀. 빙수. 빙수. 과일 빙수. 평생 부기 없이 살기, 평생 밀가루 없이 살기.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전 안 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고를래요. 그릭 요거트가 좋아 아니면 샐러드가 좋아? 그릭 요거트. 샐러드는 좀 샐러드를 굳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설윤이는 눈썹이 밀려도 예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냉 비냉. 저 완전 물냉. 비냉. 비냉 맛있죠. 근데 물냉이 더 맛있어요. 편식쟁이. 맞는 것 같기도. 혜원이가 설윤이 재밌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나요? 머리가 너무 길어요. 어디까지 있어요? 저 한 배꼽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머리 많이 길었다. 아이고. 저 밥 먹는 거 보다가 못 참고 라면 끓여버렸었다고요? 맛있게 먹어요. 라면! 네, 제 자연 머리입니다. 완전 길죠? 샤라락. 균나야, 지금 밥 먹으면 몇 시에 자? 그러게요. 몇 시에 자야 되지? 근데 내일 학교로 가야 돼서 일찍 자야 되긴 하는데 퇴근하고 씻고 한 2시, 한두 시쯤 자지 않을까요? 그쯤에 잘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다가 밀떡? 설떡? 저는 근데 사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그렇게 막 심한가? 저는 뭐든 좋습니다. ASMR 영상 자주 봐? 저 진짜 많이 봐요. 저 자기 전 필수예요. 저 맨날 자기 전에 이렇게 딱 이어폰 꽂고 맨날 자면서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잡니다. 요즘에도 고양이 영상 보나요? 네. 시계 왜 샀냐고요? 아빠한테 받았습니다. 아빠가 선물해줬어요. 보조개? 이것도 보조개인가? 이것도 보조개면 있는 것 같아요. 한림들랑 같이 학교가? 네. 매일 아침에 같이 갑니다. 네 명이서. 규진이가 자주 깨워줘요. 오늘도 깨워줬어요. 규진이 최고. 아침에 일어나는 팁이요? 규진이가 깨워주기. 뭔가 저는 알람 소리를 잘 못 듣는데, 물론 사람 소리도 잘 못 듣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규진이가 깨워주면 잘 일어나더라고요. 준비물 규진이 맞습니다.
놀이공원, 혼자 노래방 뭐가 더 나아? 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놀이공원도 좋아하고 노래방도 엄청 좋아합니다. 불 끄고 공포영화 보기요? 저는 저 공포영화 진짜 못 봐요. 저 진짜 예전에 영화 보러 갔었거든요, 무서운 영화를. 근데 영화관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영화관인데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옆에 제 친구들이 저를 쳐다봐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를 쳐다보셨겠죠. 그래서 무서운 영화는 집에서만 봅니다. 근데 집에서 무서운 영화 잘 안 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가끔씩 그 얘기 꺼내요. 장비. 그때 팝콘 날리고 난리 났었죠. 무서운 놀이기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멀미만 안 하면, 막 바이킹 이런 거 멀미만 안 하면 잘 타요. 달리기 잘하냐고. 중학교 때까진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딱히 막 달리기를 막 이렇게 각 잡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팔씨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손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팔씨름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0m 몇 초냐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몇 초였을까요? 근데 막 그렇게 진짜 기록 재고 그런 게 너무 오래돼서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3년 전 너무 오래됐네. 운동 안 좋아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저 피부도 좋아하고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네, 좋아해요. 진짜예요. 팝스 몇 개냐고요? 팝스가 그건가? 삥 하면 왔다리 갔다리 왕복 달리기? 잘했나? 네,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평생 에어컨 없이 살기, 평생 히터 없이 살기. 에어컨 없이 살기? 뭔가 선풍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짜 추운 거 진짜 못 견디거든요. 더운 것도 잘 견디진 않지만 추우면 너무 추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필터 한번 해봐야지. 오, 이건 뭐지? 하트. 학교 가면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7시 반? 그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7시 반쯤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얘 뭐지? 어머, 고양이. 귀엽다. 안 깨고 몇 시간 동안 잘 수 있냐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최대로 많이 잤던 게 18시간? 20시간? 그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꽤 오래 잤죠? 반짝반짝. 그쵸? 빨리 일어나죠. 은근 바른 생활 어린이랍니다. 저는 엄마랑 아빠 중에 아빠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기절한 거 아니냐고요? 기절. 제 기절일 수도. 제가 진짜 예전에 밤낮이 바뀌었을 때 방학 때 옛날 엄청 옛날에 밤낮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정도 잔 것 같아요. 6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미남이신가 보다. 맞아요. 본인 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한다면 어떤 이모티콘을 붙일 것 같아? 사슴? 토끼? 그정 그런 느낌? 엔서를 저장한다면 어떤 이모티콘? 뭐가 좋을까요? 근데 하트를 엄청 많이 붙이지 않을까요? 긴장 잘하는 편인가요? 저 엄청 엄청 많이 해요. 저 진짜 옛날에 월마평가 봤을 때도 엄청 긴장했었고 네, 긴장 많이 해요. 요즘 잠이 잘 안 오는데 잠만 벌어서 잠 잘 자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오래 자는 거지 뭔가 새벽 밤에 잠이 잘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늦게 자는 느낌? 그래서 오래 자나? 늦게 자서? 원하는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잠이 안 오면 뭐 하냐고요? 저는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제 갤러리를 보면서 추억팔이를 합니다, 혼자. 아니면 제가 다이어리를 또 쓰니까 옛날에 썼던 다이어리도 읽고 그렇습니다. 눈썹 잘 움직이시나요? 자기 전에 영상 보다가 잠들지? 그렇습니다. 머리 색 톤 나오는 거 너무 예뻐. 정말요? 감사합니다. 무대 직캠들마다 다 긴장하신 건가요? 표정 너무 잘하셔서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데뷔 무대 때 엄청 긴장했었고 그리고 뮤직뱅크 상반기 결선 때도 엄청 긴장했었고 드림콘서트 때도 긴장했었고 다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긴장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편한 사람들과 있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거울이 더 예쁜 것 같다? 카메라가 더 예쁜 것 같다? 화장실 거울.
그렇지 않나요? 잠이 안 올 때 커피를 마신다고요? 그럼 더, 더 안 오지 않나? 자기 전에 탱크 추면 잠 잘 와요. 탱크요? 오, 멋있으신데요? 완전? 저의 최애 직캠이요? 제 직캠? 저는 제 직캠 다 좋아해요. 데뷔날 직캠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 언제지? 음악 중심에서 청청 입은 것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뮤뱅 상반기 결산할 때 노래가 갑자기 둥 하고 나와서 어머 깜짝이야 했었어요. 민초 평생 먹기, 피스타치오 평생 먹기. 굳이 고르자면 피스타치오? 민초는? 녹. 맞아, 포니테일 저도 좋아해요. 그 회색 옷 입고 한 거 좋아합니다. 리본 달고. 상반기 결승 댄서 보였냐고요? 그럼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심당 빵 먹어봤냐고요? 그럼요. 저는 고구마 티소 진짜 좋아합니다. 일반 티서보다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말 잘 봤냐고요? 저 아직 기말고사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요. 양갈래 한 적 있냐고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오, 없었어요. 한번 해보고는 싶네요. 무슨 과일 좋아해? 저는 복숭아? 물복파입니다. 저는 딱복 싫어요. 개구리 쏙똑새 알아? 유나 그거 닮았어. 그게 뭐지? 한번 찾아보겠어. 어디서? 개구리 쏙독새. 닮았나요? 헤헤. 귀엽네요 새가 완전. 메떡 아시는 분이 있다니. 저 메떡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들은 모르더라고요. 메떡 완전 맛있죠. 완전 좋아요. 저 친구들이랑 많이 먹었어요 메떡. 닮았어요? 똑같다고요? 그렇군. 메떡에 짜장떡볶이가 있어요? 그건 또 처음 알았네. 와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노트요? 그건 뭐지? 노트? 팥붕 슈붕. 팥붕. 전 슈붕 안 먹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편식쟁이 같네. 설준이 오늘 셀프 화장한 거야? 네. 근데 화장이 다 지워졌네요. 유나야 네일 하는 거 좋아해? 아니요. 딱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는 맨손톱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네일도 처음 해봤어요. 저희 데뷔할 때. 치킨 피자. 무조건 치킨. 블러셔 하는 거 좋아해? 네, 저 블러셔 좋아해요. 볼이 핑크핑크하면 예쁜 것 같아요. 맞아, 네일 하면 진짜 예뻐서 좋은데 손이 답답해요. 제가 사투리를 쓴다고요? 넙. 샴푸 향수. 샴푸. 저는 향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엄청 안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도 다 선물 받은 거긴 한데 네, 몇 년 좀 됐어요. 유통기한 지났나 봐야겠다. 향수 잘 안 뿌리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 저는 예전에는 시티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요즘엔 그냥 댄스 좋아해요. 그런 뭐라지? 되게 힘이 나는? 신나는? 그런 노래 많이 듣습니다. 이프피 특징 중에 가장 공감했던 거 있어? 항상 누워있는다. 그게 가장 완전 난데? 이랬었어요. 요새 무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무기 싫어. 설련아 노래방 가면 랩도 해? 그럼요. 저 랩하는 거 좋아해요. 완전 그거잖아요. 반전. 잘 하진 못하지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혼밥을 한다는 거야? 그러게요. 그런데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쿠키 본탑 설윤아 재밌네요. 웃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웃기지 않아요. 유나 랩하는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러게요. 언젠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랩하면 1초 안에 웃을 자신 있다고요? 코너가 잘 랩하냐고요? 그럼요. 랩 프로그램도 가끔 봐요. 근데 뭔가 제가 TV를 자주 안 봐서 TV로 본다기보단
그런 영상 클립으로 봅니다. 뭐요? 이런 말투 쓰냐고요? 뭔가 말할 때는 안 쓰는데 뭔가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거나 그럴 때 뭐요?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미디어셀 만지작하는 거 습관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 손이 가더라고요. 볼 하트요? 급식체 쓰냐고요? 급식체? 급식체 뭐가 있지? 어쩔 TV 이런 건가? 어쩔 TV, 저쩔 TV. 요즘 꽂힌 음식은? 저는 그릭 요거트. 요즘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릭 요거트가. 그래서 저번 주에 3일 연속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었어요. 4일? 4일인 것 같아. 장만. 어쩔 TV가 지나간 급식체예요? 이게 벌써 지나갔어? 말도 안 돼. 진짜요? 벌써 지났다니. 요거트만 먹냐고요? 아니요. 저는 요거트에다가, 근데 요거트에다가만, 요거트만 먹는 것도 좋아해요. 요거트만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위에다 과일도 올리고, 카카오 닙스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맞아, 알룰로스 꿀 이런 것도 막 뿌려서 먹어요. 짱맛. 물통이요? 이거 안 써있네? 이거 500? 500인가? 500 정도인 것 같아요. 깨물아트. 어머 여러분 벌써 10시 반이에요. 어머 시간이 벌써 시간이 지났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렇다면 슬슬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빨리 주무시고요. 내일 화이팅 넘치는 하루를 보내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저도 일찍 자겠습니다. 10시 반이니까 슬슬 씻고 자야죠.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저랑 저의 밥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다들 푹 쉬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굿나잇.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 저는 내일 학교 지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씻고 자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진짜 간다! 안녕! 안녕!